어제 조인성 씨의 용문신이 공개됐습니다. 물론 진짜 문신은 아니고요. 영화 촬영을 위해서 임시로 새긴 문신이었습니다.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삼류 조폭 경두 역을 맡은 조인성 씨. 네, 이 조폭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문신 때문에 조인성 씨는 무려 천만 원이나 들여 3일 정도 지속되는 가짜 문신을 등에 새겨넣었습니다. 네, 등에서 어깨를 타고 가슴으로 넘어오는 저 용. 조인성 씨 몸에 있으니까 더 멋지죠? 네, 어쨌든 이 심상치 않은 문신은 실제 전문 타투이스트가 제작한 것으로 완성 시간까지 8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 조폭들은 조직 내 서열에 따라 문신의 크기나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조인성 씨는 극중 서열 2순위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문신이 필요했다네요. 네, 3일 만에 샤워 한번 하면 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네, 조금 아깝기도 한데요. 어쨌든 조인성 씨, 용문신까지 하고 이번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제대로 이미지 변신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가져왔던 좀 부유하고 여린 꽃미남 이미지는 확실히 벗어버렸는데요. 앞으로 관객들이 거칠어진 조인성 씨 연기에 어떤 평을 보낼지는 개봉해봐야 알겠죠?